그러면 지금부터 제10회 경주국제미남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국기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단장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을 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실 이사장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예빈 소개와 아울러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행사를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내빈이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이동혁 경주시의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배진석 경상북도 도의원 오셨습니다. 최재필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진락 시의원님, 문화도시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차양 전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윤봉호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윤열수 전 한국박물관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용락 전 한국국제교류진흥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홍대희 한국민화진흥협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정종미 고려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태암 고령인화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제일 멀리서 남익희 세시 교토 공예소녀대학 미술공예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정병모 전 경주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대성 화백님 오셨습니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이혜경 부산시립미술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오석환 조선민화박물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박임관 고천기념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봄보름 손일희 회장님의 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하서 홍연회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제 10회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민화센터 부모님이신 그분이 있어주셔서 경주에서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원식 전 경주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월간민화 유정서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이사장 환영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서 경주 오는 차 안에서 적은 환영사를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가 주최하는 경주국제민화포럼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특집으로 2023년 경주민화축제라는 타이틀로 경주국제민화포럼, 그리고 6월에는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현대민화의 전개와 흐름전, 그리고 포럼 현장과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민화의 미래인 어린이 민화, 민화야 놀자를 전시합니다. 2011년 경주대학교 문화대학과 대학원에 제가 입학하여 민화를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할 때 당시 문학과에 계시던 문화과장님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아버지 비서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이 민화, 우리가 이 경주야말로 민화의 원류지이기 때문에 이 민화를 어떤 행사를 좀 만드는데 도와주십사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 민화가 높은 수준의 민화 포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셨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서 이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민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의 인사말보다는 지금 이 포럼을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이 10년 동안 이 포럼을 같이 진행해온 저의 동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좀 열 몇 분 안 되니까 큰 박수로 그래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한국민화센터의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윤봉모 이사장 감장님 그리고 정병모 교수님 그 다음에 3대 이사장을 하셨던 김종욱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4대의 이상구 이사장님이 소개합니다. 지금 앞에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3대 이사장 김종욱 이사장님입니다. 우리 한국민화센터는 이사장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박금희 이사님 소개합니다. 이종숙 이사님 소개합니다. 네, 정희원 이사님 소개합니다. 정기선 이사님 소개합니다. 박세호 이사님 소개합니다. 이냉자 이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이번에 너무 큰 수고를 해주신 박정희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저 뒤에서 우리는 몸소 발로 뛰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장경희 이사님 소개합니다. 김남경 이사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이사님 소개합니다. 저희들은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경주대학교에서 문화재학과에서 그 민화를 전공한 그 박사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다음 또 그 민화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민화 작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시는 동안에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이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식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축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님께서 경주시장으로 대신해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상을 보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주 부시장 김성학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고 소중한 자리에 조남경 시장님께서 꼭 함께 하셔야 되는데
미리 선하기에 구미에서 신한 운수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이렇게 저를 보내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넓은 아래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국제문화포럼 연도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연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 분들의 공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국에서 우리 경주를 찾아주신 민화를 사랑하고 또 민화에 대한 전통을 이루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환대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포럼이 있기까지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많은 수고를 해주신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 이영신 대표님과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가족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경주시 의회에서 이동혁 부의장님 그리고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필 의원님 도의회에서도 우리 삼선 도의원이신 배진석 의원님 늘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오늘 자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화포럼이 열도를 이어오기까지 그 숨은 공로는 아마 이원식 전 시장님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원식 시장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아마 저희들 이 개막식 있기 전에 많은 강연이 있었고 또 토론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장님을 비롯해서 윤영수 전 한국박물관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 그리고 전문가님 그리고 민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화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진수한 삶과 정서가 되어있는 그야말로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민화의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K-아트 민화 세계로 나아가다 이런 주제로 이제 포럼을 하셨는데 민화가 단순히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개성시키는데 우리 경주국제 민화 포럼이 그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저 역시 가슴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시에서도 앞으로 민화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미술과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틀의 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럼도 하시면서 또 우리 경주의 정치도 한번 느껴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경주가 지금 관광의 제2부흥기를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경주에 오셨으면서 느끼시겠지만 하루에 거의 관광객이 평균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3일 연휴가 되다 보니까 한 10만 이상의 관광객이 왔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문단지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신다면 시내 쪽으로도 한번 내려가셔서 동궁과 굴지, 물적교의 그 정치도 느껴보시고 황희단 길의 그 젊은이들의 열정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이 끝나면 6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민화 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꼭 한 번 더 경주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경주국제민화포럼 열도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여기 계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근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해주신 두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이어서 이룡석 경주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의장님께서 직접 왔어요.
정해진 일정을 위해서 제가 대신하게 되는 당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축사를 읽겠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주에서 제10회 경주 국제 민화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애쓰시고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 이영실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민화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발표자 그리고 강연자 내빈 여러분께도 한 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화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담아낸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이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K-아트 민화라는 주제를 열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민화가 한국을 넘어 K-문화를 대표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경주국제민화포럼이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주제로 개최되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영실 개인적으로 누나입니다. 저보다 선배님 누나, 저보다 어리게 생겼는데 누나. 근데 제가 시장님 옛날에 선거하실 때 비서를 했습니다. 선거할 때 그때 이제 우리말로 따가리였습니다. 이마에 제가 부의장까지 많이 컸죠. 근데 이 오신 분들 그 미국 아리조나 주에 세도나 시 알죠? 거기가 그 기가 이 전 세계로 가장 기가 이 잘 나오는 곳이라고. 그렇지만 거기는 거기고 우리 이 동아시아 쪽으로는 어디가 기가 최고 많이 나오나 하면은 문무대학입니다. 문무대학에 저희들이 선거 나오면은 전부 거기 가서 우리 국형 이제 공천 준 그 이 옷을 입고 거기에서 화이팅 하고 선거 출발하면 한 95% 다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경주 서스리가 여러 군데 구경하시고 문무대왕 기 많이 받아가지고 민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진석 경상도 도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뭐 이현실 회장님 우리 민화 가족을 다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한 3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같아서 너무 밝고 분위기가 좋은 것이 아마 민화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그런 감정들이 있으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10회째를 맞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민화 발전을 위해서 또 국제적인 포럼으로 학문으로 이렇게 키워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실 선생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민화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윤목무 우리 전 현대미술 관장님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민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 열기와 그 관심으로 요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민화를 이렇게 그리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민화에 대한 관심과 또 민화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과 달리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민화 전시장에 가보면 같은 그림인데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천리안하게 똑같은 그림을 호랑이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색지 하나, 색감 하나, 또 털터치 하나, 하나하나가 다 다른 호랑이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미나의 큰 매력이 아닐까. 또 여기 계시는 미나를 사랑하는 또 문예 가족 여러분들께서 수십 년 동안 미나에 빠져서 미나를 그리는 그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시켜 주십시오. 아마 우리 이영식 회장님, 아까 우리 이원식 시장님에 대한 소개가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아버지니까. 근데 아마 뒤에서 열렬하게 후원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면서 미나 발전을 또 큰 단위에 잘 드시는 걸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덕분에 오늘 이런 이영식 회장님과 또 미나, 경주의 미나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나. 또 경주의 미나가 또 우리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대성 선배님, 그리고 우리 경주의 김성학 부시장님, 또 이동혁 부의장님, 또 우리 저 이진락 우리 저 문화도시 위원장님과 최재필 위원님, 우리 시의회와 도의회에서도 우리 미나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돕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범호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현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격려사 하라고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려하겠습니다. 송구하네요.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 뭐 방방곡곡 다 봐도 우리 여기 민화동네처럼 열기가 가득 찬 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열정 하늘에 닿는 것 같습니다. 참 흐뭇하고 멋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국제화 진출을 위한 전략인데 참 미나가 많이 컸네요. 정말 한국 미술계 진입 본격적으로 해서 좋은 작가 많이 배출하고 미술 시장도 역할을 지분을 갖자 이런 논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국제 무대까지 넘나보게 됐습니다. 참 승승장구하는 우리 색깔 그린 동네가 아닌가 싶은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도 오늘 학술 행사가 아주 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10년 이 센터의 학술 대회가 축적되다 보니까 날로 내용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색깔 그림이 국제 경쟁력 일순이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한국 회화가 민화의 대표성을 갖는 우리 한국 회화가 국제문화에서도 우뚝 서기를 하고 그 발신자가 경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경주시 여러 관계자분 또 센터의 가족 여러분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명모 전 경주대 교수님, 한국민화학교 교장 선생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경주대학교 문화작가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주를 미나의 메카로 만들자 하고 이제 의기 투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경주 미나 포럼입니다. 이제 1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0회가 되기까지는 지금 미나를 사랑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꾸준히 이렇게 와주시고 무엇보다 여기 좀 이원식 시장님을 돼가지고 여기 또 이제 시의원님, 도의원님 정말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차양 시의원님 전에는 이제 제가 뵀을 때는 아마 과장이었던 것 같을 텐데 그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덕분에 10년
10년지라는 10년지 누나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이러한 이제 이런 잔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지금 아까 소개했던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박사입니다. 제가 이제 경주대학교 와가지고 미나 박사를 한 14명 이렇게 배출을 했고 지금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한국미나센터와 경주미나 프로그램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인사했던 어떻게 보면 미술계 대통령을 여기 맺은 그 윤범모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장도 저희 경주미나 한국미나센터 이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뜨거운데 그래서 앞에 제가 발표할 때 트롯 열풍하고 미나 열풍이 우리나라 이제 그 현대 문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뜨거운 열풍의 중심지를 제가 지금 경주를 잡고 여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또 미나의 어떤 뜨거운 그 바람의 진원지를 만들려고 제 나름대로는 어떤 여러 가지 그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해가지고 경주대학을 퇴임을 해가지고 전에 저는 경주에 한가하게 지금 진행을 못하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하고 못했지만 한 가지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그런 건다면 경주에 바로 이제 한국이나 미술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박물관을 안 하고 미술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대 미나가 굉장히 뜨고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얼른 여기서 경주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현대의 문화에 아까 말한 트롯과 더불어서 정말 그 아주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 미나의 열기를 여기서 모으고 또 여기서 체계적으로 또 국내에 알리는 이런 기관을 좀 만들어주기를 우리 여기 지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부의원님께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 인사를 드리면서 같이 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한국 미나가 세계 속의 미나로 더욱 우뚝 설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막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사에 앞서서 건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배사는 가회미나 박물관 단장이시며 한국박물관 협회장을 역임하신 윤열수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술 다 따르셨죠? 저 뒤에도 술 다 따르셨죠? 건배사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는 게 건배사예요. 경주문화 발전을 위하여 하는 여러분들은 더욱 발전합시다. 크게 외쳐보십시오. 경주문화 포럼 발전을 위하여!
축하의 자리이기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보이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들리는 예술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경주에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람도 너무 좋고 이제 어머니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흘러나오길 바라면서 마지막 스테이지는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제 남동생과 같이 연주를 할 건데요. 신나는 곡 두 곡 연주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쉽게 보시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좋았죠? 네. 네, 이분들 우리가 그냥 보내드리기엔 너무 아쉽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앵콜 크게 외쳐주시면 무서워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대단한. 그리고 이 자리가 대단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독 누르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신나게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반주 크게는 안 되겠죠? 네, 소리 안 나요. 네. 너무 이쁘게 봐주셔서 네, 이렇게 밝게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연락을 하겠습니다. 진짜요? 예뻐요? 네. 멋있다는 얘기도 한 번씩 들었는데 예뻐요?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좀 더 즐겁고 네, 좀 재밌는 시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갈게요. 아주가 조금만 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신나시면 짧고 좋아요. 자, 신나게 한번 들려서
마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일어서서 더 신나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한번 할까요? 네. 네. 웃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유튜브, 케이크나 표정,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나 소리 질러!
네, 맞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수는 없겠죠? 와. 와. 할 때는 모르겠는데 님과 함께 할게요. 님과 함께 저 꿈을 치러내는 자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연주자 저도 참 못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